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싼 악기로 비싼 악기 소리 내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싼 악기로 연주를 싼 악기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.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가? 다양한 방법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도 좋은 악기는 좋은 악기 나름대로의 당연한 뭐라 해야 될까요? 재질과 울림, 이런 것들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산 악기나 그런 악기를 쓰셔도 그 악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. 뭐, 똑같아질 수는 없으나 내가 그래도 중국제 악기를 쓰면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악기를 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좀 업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! 내가 이제 뭐 현재 내가 중국제 악기 내가 어떤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처음 좀 들어본 브랜드고 그런 악기를 내가 이제 내가 만약에 샀다 라고 했을 경우에 첫 번째로 내가 뭐를 바꾸셔야 되냐면 마우스 피스를 바꾸셔야 돼요. 그 중국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악기 가격에 비례해서 마우스 피스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거를 쓰게 되죠. 그래서 내가 색소폰의 소리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우스 피스, 내가 이제 소리가 나는 요 위치거든요. 여기가 소리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피스를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조금 저렴한 것 같은 경우는 야마하에서 나오는 피스도 괜찮고요. 야마를 내가 샀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셀마거나 아니면 뭐 셀마 저 같은 경우는 셀마 피스를 쓰거든요.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. 조금 내가 가격대가 있는 거 뭐 자바도 있고요. 엄청 많죠. 뭐 메탈 피스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내가 있는데 지금 쓰는 거보다 훨씬 더 좋은 피스로 내가 나한테 맞는 피스를 초이스가 된다면 일단은 훨씬 좋아져요. 훨씬 좋아지고 두 번째 내가 중국제 리드 악기를 쓴다 그래서 중국제 리드를 쓰잖아요. 중국제 리드 같은 경우도 괜찮은 리드가 가끔 이렇게 있는데 리드 같은 경우도 내가 기존에서 거기서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레벨 한층 더 업돼 있는 그런 리드를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리가처예요. 내가 리가처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악기를 처음에 중국제든 어떤 브랜드를 샀었을 때 내가 그것보다 업 된 피스와 리드와 리가처를 바꿔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좋은 소리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내가 중국제 악기는 뭐 한 50만원짜리를 샀는데 무슨 피스가 뭐 막 20만원 뭐 10만원이 넘고 20만원이 넘고 너무 그러냐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마하도 좋은 거나 뭐 야나기사 셀마 막 이런 악기 브랜드들도 이렇게 보면요 보통은 2-300은 넘고요. 셀마 같은 경우는 5-600 가까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피스 가격이 그렇게 악기에 비해서 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. 그쵸? 중국제는 50만원짜리니까 5만원, 5천원 정도? 5만원. 5만원. 50만원,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되니까 보통 뭐 한 1-2만원대 정도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셀마 같은 경우는 5-600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되는 피스를 써줘야지 맞겠죠. 그래서 아마 10만원대는 10만원 중반 후반대 정도는 돼야 셀마 피스를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. 보통은 이제 악기를 내가 셀마나 어떤 브랜드를 내가 살 수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좋은 피스를
내가 바꿔서 끼게 되면 훨씬 더 소리가 괜찮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네 개 있는 요 코르크라고 있어요. 얘 놈을 코르크라 그래요. 요거 요 놈을 코르크. 근데 요게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악기사 가서 내가 이제 그 피스를 샀을 때 내가 이게 잘 껴지지가 않거나 내가 너무 잘 껴져가지고 막 빠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 이 코르크를 좀 악기사 가셔서 바꾸시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요 피스를 샀는데 요 피스에 맞는 코르크 조금 더 두툼하게 해주세요, 아니 조금 더 얇게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맞는 요 코르크를 조금 이렇게 맞게만 초이스 된다 그러면 전혀 문제없이 색소폰을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소리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, 한번 이렇게 변화를 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. 당연히 셀마 자체에서 셀마를 사서 셀마 피스를 껴서 셀마 연주를 하는 거가 당연히 좋죠. 야마를 썼을 때 야마가 최고로 좋죠. 근데 내가 조금 더 변화를 주면, 내가 조금 더 변화를 줬을 때 훨씬 더 좋은 톤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. 이게 무조건 맞다 안 맞다 막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봤더니 좋더라 라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악기에 맞는 그 피스를 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, 내가 만약 중국제 악기를 써서 악기에 대한 투자는 할 수는 없으나 피스나 리드나 리가츠 정도는 투자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거 부분을 조금 한번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아시겠죠?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총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,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네이버 색소폰 학교 밴드가 있어요. 밴드에 가입하셔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면 제가 가입 승인을 해드리고요. 거기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